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저는 그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고요. 그 200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병원으로 뽑혔습니다. 저희 병원이 안면윤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안면윤곽을 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我来到了在韩国非常有名的一位金院长，嗯，他的医院。听说呢，我们金院长他有很多很多擅长的项目。今天我就来问一下金院长。哎，文章님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 원장님 안면영과 되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2009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예를 뽑았어요. 각 분야별로 뭐 심장, 와, 뭐 머리, 정형외과 뽑았는데. 제가 안면과 부분에서 최고로 되는 거예요. 안면과라면 뼈를 깎는 그런 예, 건가요? 턱뼈를 깎고 광대뼈 깎고 해서 얼굴을 작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아, 저도 광대벽 좀 많이 나왔는데. 하관이 좀 작잖아요. 네. 상중하에서. 네. 하관이 작은 분들은 광대뼈가 큰 게 이쁘고. 지금 저 큰 거 입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얼굴은 약간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위가 크고 아래가 작은 얼굴들은 하면은 조금 얼굴이 심심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광대가 크면은 약간 섹시한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뼈를 작게 할 필요는 없고. 네. 그 써마지라고 해서. 네. 열을 주면은 얼굴이 작아지는 게 있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약간 부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붓기만 좀 빼도 한 1-2mm씩 작아져요. 딱 봤을 때 뼈는 되게 이쁜 뼈예요. 다행이에요. 제가 옛날 용기를 못 냈어요. 이거 안 하길 잘했어요. 중고 여자들이 하얀 거 좋아해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서 잡티가 생기고. 잡티 생기고. 저도 지금 화장을 했지만 딱 지우면 잡티는 아닌데 나올 것 같이 생긴 그런 그 약간 피부 속에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잠재적인. 이게 사과 있잖아요, 사과. 예. 사과를 깎잖아요. 예. 그 녹잖아요. 예. 어떻게 돼요? 색깔이 까매지죠. 네. 산화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고 산화가 되면 색깔이 칙칙해져요.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산화가 되지 않게 하고 이런 영양분을 주면은 색깔이 약간 투명하고 맑고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발라야 돼요. 먹는다고 여기 다 가지 않아요. 비타민C를 먹고 비타민C 마스크를 하고 그냥 잘 안 들어가 비타민C가. 왜냐하면 네. 우리 피부는 네.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입자가 들어가기 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바르면 네. 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하면 5%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사로 네. 하는 미백 주사가 있고 뭐 네. 비욘세 주사, 백옥 주사라는 게 있죠. 먹는 거 중에서는 뭐 이제 비트라는 거 있어요. 과일, 뭐 아사이베리, 논이 이런 거가 항산화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 먹어주면 산화가 좀 늦게 되고 노화가 늦게 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게 성장 인자가 줄기세포 많이 있어서 줄기세포도 좋고. 이거 선생님 제품인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우와. 집에서. 직접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미스트인데 이제 저는 사실 로션을 못 발라요. 잘 답답해서. 여기다가 네. 로션, 뭐 미백, 영양, 주름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위에는 비타민 오일층이 있고 네. 아래는 물이 있고 네. 또 줄기세포를 넣은 거예요. 인체 지방세포 줄기세포. 처음 나와서 네. 뭐 말이 많았어요. 이게 아. 화장품으로 네. 되냐 안 되네.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네. 누르면 줄기세포 떨어지죠. 가루가 하얗게 떨어졌죠? 와! 이게 줄기세포를 왜 신기하다. 下雪了一样它里面有干细胞有脂肪体积的干细胞 줄기세포를 왜 사용하기 전에 섞느냐? 왜 그럴까요? 미리 섞어놓으면 네. 이게 상해요. 진짜 줄기세포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동결건조라고 해서 네. 얼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 그럼 상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쓰기 전에 섞어서 네. 섞었어요. 네. 그럼 빨리 써야 돼. 3달 안에. 3달 안에 써줘야지. 그래서 또 팔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이걸로 침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거 네. 기계인가요? 우리가 화장하고 얼굴 두드리잖아요. 네, 네. 두드려봤자 이거 봐봐요. 네. 10번 두드렸잖아요. 네. 얘는 이제 1초에 10번 두드리는 거예요. 얘가 진동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갈바늄이라고 전기로 이온 네. 투입이라고 그러면서 네. 이제 전기로 밀어주는 전기로 밀어주는 거 진동으로 밀어주는 거 두 가지. 이거는 이제 침투. 아 침투. 화장품 침투. 제가 모든 제품 바르고 나서 얘로 네.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자기가 대화 자기 얼굴에. 오! 이게 자기 전기를 이용해서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 하나 해주면 안 되고. 안 돼. 다른 사람 이게 장기가 해봐봐. 안 돼. 너무 약해요. 네. 전기가 약해서 그래. 근데 자기 전기를 통해서 들려요? 听见了吗?就只有自己握着它
给自己做的时候才会这么强，给别人做不会这么强的，有这么强的震动的。 근데 이거 앰플 바르고 하잖아요. 네. 우리 보통 마스크팩 바르고 하는데 왜냐면 마스크팩이 싸요. 네. 앰플 바르면 한통 다 써야 되거든. 네. 워낙에 잘 들어가서. 네. 마스크팩 하면 이게 더 세죠.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아니 이제 서서히 움직이죠. 서서히. 아,